수련은 시연자의 내력과 외력, 속도 등 힘과 기술을 가늠하는 좋은 척도가 되고 있다. 꾸준히 세계화되고 있는 태권도. 저도 정말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태권도 격파 수련을 할 때는 우리가 나무로 만든 송판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 나무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태권도나 그 외 무도를 수련하면서 누구나 송판을 격파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나무 송판은 격파 시 날카로운 위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약 60만 그루 나무로 송판이 만들어지면서 지구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송판은 악외풀로 붙여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먼지와 송판 속에 기생하는 병충해는 수련자들의 건강을 많이 위협하고 송판이 각종 병충해를 운반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나무 송판보다는 친환경 송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의 태권도 용품 전문 업체에서 자체 개발해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친환경 송판 제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격파하면 생각이 나는 게 송판, 벽돌, 기왓장 뭐 이런 제품들인데 일단 제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을 보면 모양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재질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꼭 장난감을 조립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격파 전문 용품들입니다. 기존의 격파 용품들은 한번 쏘고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제품들은 격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용 방법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격파를 하기 전에 미리 쪼개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기왓장이나 벽돌과 비교했을 때 강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제품들은 일반 격파물보다 더 정확한 격파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모든 격파물에 대해서 화학시험연구소의 격파 측정을 통해가지고 공인된 격파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은 모든 전 세계 격파 시연대에서 공식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과학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송판은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한 일정한 격파 강도를 가지고 있어 현재 모든 격파 경기의 제품은 친환경 송판으로 대체되고 있다. 안전한 격파 수련을 위해서 개발이 된 제품이 있다고 하던데 그 제품이 이 뒤에 있는 이 제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격파 경기나 수련 시 송판을 잡아주는 선수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위력 격파, 기술 격파 용품을 개발하여 안전한 격파 수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격파 용품의 재사용을 위해 시작되었던 연구의 성과물. 우수한 품질은 물론 격파물 쓰레기와 나무 사용을 줄이는 1등 공신으로 태권도가 확산되어 있는 전 세계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제품들이 모두 다 이곳 공장에서 직접 생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만큼 정말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친환경 송판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원료는 PS로서 100%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약 30만 장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송판보다 더 좋은 친환경 송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송판은 미래 태권도의 올바른 문화 확산과 친환경 태권도의 확립을 통해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에 가장 필요한 문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친환경 송판은 미래지향적인 격파용품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만든 친환경 송판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태권도의 정신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호와 과학화된 태권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방법인과 동시에 과학적인 신체 활동으로 신체 단련과 정신 수양을 통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계 속의 태권도를 만드는 힘은 기술을 통해 안전한 운동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고민에 있다.